뭐지? 안에 개가 들었는데요? 너 뭐야? 뭐야? 나와 이 새끼야. 네, 안녕하세요. 불꽃 남자 쩌리박입니다. 예, 목소리에 지금 힘이 없죠? 어젯밤에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엄청난 피곤한 상태인데 암튼 저는 지금 숙소에서 가까운 물지향에 나와 있는데요. 물지향은 오늘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오늘도 물지향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용왕님의 뜻인 줄 알고 네버 절대 다시는 물지향에서 낚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어떤 고기가 저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머리가 멍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지뢰이 갈라고 꺼냈는데 이상한 거 달려있어요. 뭐지? 안에 개가 들었는데요? 너 뭐야? 뭐야? 나와 이 새끼야. 으이씨, 으이 징그러. 이 뭐죠? 나와봐. 어? 나와봐. 으이씨, 놔주도록 할게요, 얼른. 무섭게 생겼어요. 으쌰! 뭐가 있나? 조금 묵직한 것 같은데요? 뭐가 있나? 이긴 개뿔? 에이, 지랭이도 그대로 있어요. 아이씨. 물지향에 입질도 없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옆에 있는 후진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은데요? 예, 평일인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 가든지 사람이 지금 많아요. 코로나 때문에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? 희한하네. 지금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장판이라서 낚시하기는 딱 좋은 날씨인데 지금 입질만 없어요. 아이, 쥐질이 아주 그냥, 에? 아가미 달린 거 아무거나 올라와라. 이렇게 입질이 쥐질일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즉각적이고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포인트를 이동해 줘야지 됩니다. 아이, 구차나 죽겠네. 또 얼른 옮기지? 네, 지금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시간이 애매해서 멀리는 못 가고 후진항 옆에 있는 설악 해변에서 해변 원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기대하지 마세요. 망한 것 같아요. 오늘 사실 대박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폭망할지는 생각도 못했네요. 에, 낚시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바다나 보면서 힐링이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입질! 아이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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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떨어진 것 같은데요? 아이, 진짜! 에이! 아이, 진짜!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! 에이씨! 뭐냐? 뭐가 달려있긴 한데요? 뭐냐? 이게 뭐냐? 이게 뭐야? 야이씨! 자, 자세를 잡고 멀리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야! 네, 여러분, 오늘 아쉽게도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시원한 바다 보면서 원 없이 던지고 갑니다.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요. 안녕!